이마즈 선수가 탑 에버리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64강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비롤 이마즈 선수입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위험했어요. 너무 네.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했는데. 초구 성공하는 김진태. 네. 자, 이 공을 실수할 수 있는 경우 딱 이거 하나거든요, 사실. 네. 네. 첫날부터 중계를 하면서 초구를 빼는 선수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예, 일목적고 맞은 이후에 그렇죠. 예, 실패한 걸 알았어요. 너무 얇게 두께가 형성이 됐습니다. 공이 좀 안 맞으면 뒤에서 어깨를 누가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보고 네. 예. 그만큼 이제 어깨가 좀 굳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1점. 사실 뭐 대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5일 동안 경기가 치러지는데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칠 수 있는 스케줄을 뭐 정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에 대한 이 변화도 빠르게 좀 적응을 해야 되고. 피켓치기를 이용해서 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끌어서 옆돌리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요. 피켓치기로 갑니다. 자, 안쪽 공간. 2점. 네. 예. 이 공은 좀 실수네요. 예. 네. 강국공 2점. 살짝 끌어놓기보다는 지금같이 탄력으로 치는 공인데 탄력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분리각이 형성이 덜 됐습니다. 자, 완뱅크를 네. 강하게 치면서 네, 끌림을 이용했습니다. 자, 저 각도에서는 분리각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워낙 강력한 스트로크이다 보니까 끌림이 되네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용기고요. 뱅크샷 성공. 저렇게 일반적인 선수들은 쉽지 않은 공을 배팅으로 해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뽀빠이라는 예. 별명을 얻은 거죠. 아. 연속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이제 슈퍼맨입니다. 조조 선수? 네, 조조 선수 닉네임은 또 슈퍼맨이에요. 정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슈퍼맨 분량은 제가 져줬어요. 그런가요? 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예. 제가 져줬습니다. 그 대회가 사실 뭐 조지오 선수의 가장 큰 커리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3쿠션 예.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2014년 기록이 있고요. 1점. 자, 강력한 샷으로 앞돌리기 퍼쿠션 좋았고요. 그 당시에 터키 월드컵 때 네.
그 우승하고 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고 본선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 네. 잠깐 쉬는 타임에 그 선수복 위에 겉옷을 캐릭터가 슈퍼맨 캐릭터가 붙어있는 옷을 입고 있길래 내가 이제 같이 커피 마시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래서 네 닉네임을 그걸로 해서 혹시라도 이기면 포즈 같은 걸 좀 그렇게 취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본인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우승하고 나더니 우승 세레모니를 그 예, 슈퍼맨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김진태 너무 코너적으로 정직하게 들어갔네요. 예. 큐로 이마를 쳐보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얇게 치면서 살짝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짧게 들어가는 공이었거든요. 끌림이 살짝 형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옛날에 선배님 중에 저거를 큐를 좀 세게 치다가 큐가 부러지는 선배님도 있었어요. 네. 진짜. 강동궁 선수는 지금 예. 지금 오늘 경기에서 2이닝 전반의 2이닝 두 번째 이닝을 제외하고 모두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공타 없이. 공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바이벌 경기는 앞 선수의 그 놓친 공 바로 그다음 내공이 어떻게 서주냐가 굉장히 좀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네. 비교적 지금 강동수 선수의 공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오! 공간이 있었어요. 자, 저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맞는 지금까지 공을 좀 눈으로 따라가 봤던 강동궁인데 아 이게 빠지네요. 저 맛에 공을 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홍기 뱅크샷 네 걸어치기 좋습니다. 이정 후반에만 뱅크샷 두 개. 겹치기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3점 예전에 그 이영기 선수하고 네. 당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야, 네가 잘 치면 안 돼 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왜 나를 형 미워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네. 너 잘 치면 동호인들이 다 너 따라 할 텐데 다 비틀어. 그래서 야, 너 공 잘 치는데 네. 피니시 동작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했었는데 네. 아,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네. 좀 굳어진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본인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찔리면서 빼는 네. 네. 아,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 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좌우지간 그래도 공이 잘 맞고 아주 본인만의 세계를 잘 만들어가는 이용기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네. 바로 예, 그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기 선수가 다시 4점을 쳤습니다. 다시 따라가야 되는 조재현인데요.
1점. 이용기 선수가 지금 강동공 선수와의 또 격차를 좁히고 있고요. 네, 점수는 1점 차이네요. 네. 얇은 두께로 밀어 돌려친 공. 네. 2점. 2점. 공을 밀어쳐서 치는 방법. 자, 지금 밀어요. 자, 밀었어요. 아, 정확합니다. 네. 3점. 자, 잠깐 섰다가 좀 밀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와, 시점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이었는데요. 두께가 워낙 두껍게 맞다 보니까 막 진짜 직접 맞습니다. 김진태 선수가 점수를 계속 빼앗기면서 10점이 됐습니다. 12이닝 들어갑니다. 자, 이제 좀 만회를 해야죠. 그렇죠. 자, 받으면서 득점 성공. 노란 공이 붙네요. 다음 공 배치가 네. 점이 이제 되고 나서 연속 득점을 향한 네, 자동으로 아. 이제 포지션이 되는 공인데 네. 저렇게 또 행운이 안 따라줄까요? 완전히 붙어있네요. 자, 비껴치기 형태로의 공격 어렵습니다만 일단 진행을 시켜보고요.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아. 이용기가 많이 따라온 상황. 현재 선두입니다. 강동궁. 자, 옆 돌리기 얇은 두께. 네. 좋아요. 네. 1점. 대회전을 강하게 치나요? 너무 강했죠. 자, 강동훈 선수가 좀 즐겨 치는 공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정상적인 각도로 나올 수 없는 공을 내공의 속도를 좀 많이 높여주면서 대회전이 짧게 진행되고 짧은 각도에 있는 라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서 돌리질 못했어요. 대회전 백샷 최대한 길게 한번 뽑아봅니다. 이 공이 좀 짧네요. 네. 공타 이홍기. 이번 이닝엔 선수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재호가 연속 득점이 좀 나온다면 이용기를 좀 압박할 수 있는데요. 자,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네, 첫 뱅크샷 성공하는 자, 조재호 선수입니다. 고비를 탈출을 하면서 네, 바짝 추격합니다. 세 번째 시도였는데 네, 드디어 득점이 되네요. 자, 이번에도 짧을 뻔했어요. 네, 얇은 두께로 앞공을 맞으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너무 멀리 서 있네요. 다시 한번 네, 대회전을 이용하는데요. 최대한 길게 여기서 이공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본인도 좀 표정이 지금 잘 본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양 코너를 네, 대각선 코너를 타고 나왔고 여기서 빨간 거 좀 걸렸더라면 5 쿠션째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맞는 것 같았어요. 네. 예. 방향 자체가 좀 설정이 잘못된 네, 것 같습니다. 김진태 공타.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힘이 좀 필요했던 너무 빨리 곡선이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자, 김진태 선수는 경기 초반 4점 한번 치고 그 다음부터는 1점이 4번 있는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더블 쿠션으로 1점 강동궁. 들어돌려치기를 짧게 보나요? 네, 짧게 정확합니다. 예, 2점. 아예 길게 포쿠션으로 자연스러운 각도를 3점.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저런 공을 3 쿠션으로 직접 보려면 좀 많이 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타격이 좀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손에서 좀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같이 포쿠션으로 봤을 때는 두께만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테크닉 없이도 네, 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보죠. 들어돌려치기. 네, 길게 빠질 데가 없습니다. 네, 4점. 자, 강동욱 선수가 다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후반전이네요. 1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수 차이를 좀 벌리고 있습니다. 후반전 남은 시간은 한 25분여 가량. 자, 걸어서 내리는 옆돌리기.
5점. 장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점에 저렇게 5점으로 멀리 달아나면서 아예 쐐기를 박는 강동원 선수입니다. 네. 강동원 선수가 예, PBA 이제 대회 원년, 예, 원년에 또 챔피언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타이틀이 하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2위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예, 자, 투뱅크인데요. 네. 비껴치기 형태로. 자. 자. 오, 진행원 형이. 아, 좋아요. 네. 나이스. 자. 연속 7점. 자, 직구공은 자, 비껴치기 형태로 걸려도 되고 앞쪽으로 걸려서 투뱅크 해도 가능성이 있었던 공인데요. 네. 오린도 지금 만족스러운 지금 샷이었어요. 네. 네. 아하. 스트로크 나가다 말았네요. 네. 조금 더 깊이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이닝에 7점이 나오면서 점수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마이너스 회전을 주면서 세워치기를 한번 쳐봤는데요. 네. 자, 문제는 이제 2위 싸움인데요. 이용기 선수와 조재호 선수 1점 차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더 벌려야 되겠죠. 이용기 선수는. 자, 김진태 선수가 이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0점이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김진태 선수가 빠져버리면 아마 강동홍 선수는 거의 1등이 붙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한 명 빠짐에 따라 1점 칠 때마다 나머지 선수들이 1점 칠 때마다 3점씩 얻던 점수가 2점으로 줄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 모자라. 네. 자, 좀 가깝습니다. 네. 박영원이 부천에 붙어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역돌리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김진태 선수가 좀 회복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후반전도 예, 21분 남았고요. 45분 가운데 절반이 흘렀습니다. 자, 본인이 좀 생각해 2점밖에 없어요. 12이닝 들어갑니다. 뱅크샷. 자, 진행 좋은데요. 아. 아하. 빌림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반전 연속 4점 이후에 예, 단타와 공타만이 예, 기록이 되고 있네요. 김진태 뱅크샷으로 봤는데요. 조금씩 멀어졌어요. 예. 90점 선두 강동궁 차례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1점. 자, 김진태 선수 점수가 이제 한 점 남아 있고요. 어제 강동궁 선수가 128홈에서 1위 91점, 하이런 8점을 기록을 했는데 자, 지금 93점이고요. 김진태의 위기입니다. 실격 처리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강동궁의 이 샷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아예 퍼쿠션으로 짧게 네. 봤는데요. 짧아요. 네. 연속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지금 뭐 살아남긴 했는데 예. 뭐 이용기 조재 선수 차례가 네, 계속 앞으로,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 뭐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기입니다. 뭐 기사회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기 조재 선수는 지금 예, 2위 싸움을 해야 되고 득점이 둘 다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이홍기 넘쳤어요. 넘쳤어요. 아하. 네. 자, 이용기 선수 좀 달아나야 되는데. 조재우 선수에겐 지금 네. 남아 있는 시간 조금 뭐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자. 2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승부를 걸어 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또 흘렀습니다. 아래, 아래쪽에 공간이 있었어요. 네. 야, 참 2위 싸움을 하는 두 선수가 공타. 딱 공 하나 빠질 정도의 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로 빠져나갑니다. 아. 자, 프로스트위 형태죠. 단장장으로 맞추고 나서 노란 공부터 맞는 뱅크샷입니다. 좋아요. 오, 네. 아, 김진태 선수가 아, 그리고 1점에서 지금 예, 6점을 추가해서 7점이 됐습니다. 자,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텐데 네. 공을 맞춰냅니다. 자, 한 번 더 쳐도 돼요. 네, 뱅크샷 나쁘지 않습니다. 깊어요. 자, 이제 다시 또 7점으로 올라갔는데 네. 실격 처리 한 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뱅크샷 하나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 3등으로 가 있는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김진대 선수가 좀 살아남아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득점을 하면 이제 3점씩 올라가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좀 많이 쳐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네. 키스예요. 자, 두께 자체가 너무 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키스입니다. 아, 이번에는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키스를 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재우 선수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네. 있고요. 이용기. 자, 워낙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놨네요. 두께에서 이 미스가 나왔습니다. 웃어보면서 일단 긴장을 한번 풀어보네요. 뱅크샷 조재우 2점짜리죠. 네. 네. 조재호가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홍기와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자, 이홍기 선수가 놓친 공이 뱅크샷 아주 좋은 기회가 조재호에게 왔고요. 득점 성공.
강하게. 자. 와. 좋죠? 올라옵니다. 자,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네. 역시 조제호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린대로 들어갔어요. 네. 자, 이제 2위로 올라섰고요. 그렇습니다. 단독 2위. 아, 역시 좀 위험했어요. 네. 단에서 단으로 정말 긴 거리를 예, 왕복을 했던 공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어. 키스가 나네요. 더 도망가지 못했어요. 네. 예. 김진태. 자, 들어 올려치기 좋습니다. 네. 2점. 자, 2, 3등의 선수들이 이제 다 김진태 선수를 좀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네. 좀 더 쳐라. 그리고 3점. 3점. 키스는 빠졌고요. 네. 자, 여기서 키스가 나나요? 아하. 아, 자, 저기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네. 네. 여기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김진태. 그야말로 네가 내 네가 왜 거기서 나왔냐고. 단독 선두 강동궁 뭐 2위와의 예, 점수차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아주 안정적인 예. 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과 스코어로 봤을 때 예, 아, 2위 싸움이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 가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홍기와 조재호. 왼쪽 회전 들어갔죠. 리버스 공격입니다. 장장단으로 가죠. 여기서 장단으로 좋아요. 이제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했을 때는 키스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네. 두껍게 밀어서 쳐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또 키스가 발이 됐네요. 자, 이제 10분 안쪽으로 에, 들어왔습니다. 후반전
64강까지 서바이벌 경기 방식이고요. 32강부터는 PBA 세트제 경기가 도입이 됩니다. 아예 길게 봤어요. 여기서 키스 빠졌고 좋습니다. 네, 이 홍기. 자, 다시 동점이네요. 아, 50대 50. 조재호 이홍기. 자, 조재호 선수는 경기가 어제보다 더 힘드네요. 네. 어제는 후반전에는 웃었거든요. 네. PBA 지금 첫 대회. 예. 네네, 동호회파드 챔피언십인데 아주 독특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어요. 네. 자, 이홍기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단독 2위입니다. 자, 이제 128강에서 각 조에 두 명씩 올라가면서 네. 그 다음 64강의 조는 128강 때의 성적 순으로 이렇게 조가 짜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누가 이런 조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이 128강 성적을 가지고 올라온 그 점수대로 짠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우연이 생겼네요. 자, 완벽 걸어치기인데요. 땡크샷. 아, 넣어치기군요. 자. 오, 아, 행운의 키스가 났는데 득점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2점짜리였어요. 자, 이번 공은 다 키스가 도와줬는데 예, 이게 뱅크샷이었단 말이죠. 자, 키스가 나면서 방해를 할 줄 알았는데 아, 네. 네. 반대쪽 면을 맞으면서 득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회전으로 2점짜리예요. 내려옵니다. 도망가는데요. 네. 아, 좋아요. 연속 두 개. 자, 6점입니다. 아, 부담이 커지는데요. 네. 조지호 선수. 거의 이번 이닝 포함해서 한 두 이닝 정도 남을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이닝 안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홍기 선수의 차례가 끝나면 조재호 선수가 좀 바로 좀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일단 예. 자, 다시 한번 투뱅크. 자, 8점. 아, 웬일인가요? 네, 8점. 뱅크샷 연속 3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1등을 위협합니다. 와. 이홍기 선수가 예, 전반전 초반 예, 그리고 후반전 거의 말미에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8점. 자, 들어올까요? 두꺼운 두께로 눌러놨는데 네. 밀림이 좀 강했기 때문에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8점. 오, 많이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어제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10점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네. 어제는 전반전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후반전 더 쫓기는 상황이에요. 1점. 자, 일단 첫 단추는 좀 풀어줍니다. 1점. 네, 비껴치기 형태의 어렵지 않았던 공이었고요. 되돌려치기. 네. 2점. 네. 끌림보다는 이제 밀리는 힘을 이용했던 공이죠. 자,
빨간 공을 피해서 넘어 들어가서 슬쿠션. 아래쪽 부분까지 5 쿠션으로. 네. 좋아요. 네. 3점. 자, 코너까지 좋아요. 4점. 4점. 자, 작년에도 이제 쿠드롱 선수가 초반에 맥을 못 쓰고 네. 예선전에서 탈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꼭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떨어졌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워낙 이 서바이벌이나 이런 것들이 2점제를 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서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래쪽까지 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네. 5점. 자, 5점이에요. 아, 역시 좀 저력을 보여주네요. 네. 도재 선수. 이용기가 연속 8점, 뱅크샷 3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난 상황에서 그 압박감에서 좀 치는 거거든요. 김진태 선수는 이미 이제 아웃이 됐고요. 네.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격 처리가 된 김진태 선수고요.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길게. 자, 이 공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 멋지네요. 네. 6점 기록합니다. 자, 조지호 선수가 본인의 이름 석자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자, 퍼쿠션으로. 네. 네. 들어갑니다. 7점. 7점. 자, 조재호 선수의 팬들이 이걸 기다린 거거든요. 네. 몰아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네. 자,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 시간을 다 쓸 수 있다면. 네. 조재호 선수. 자, 올라갔습니다. 8점이에요. 1점 차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공 두 개가 모여 있으니까 네. 2점짜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용기 선수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속 8점. 뱅크샷. 자, 출발 시켰고. 뱅크샷.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몸 쓰는 게 보였는데요. 아, 뱅크샷 노려봤는데. 자, 여기서 밀고 가지 못했고요. 8점. 자, 이제 오늘 64강전 서바이벌 경기의 네,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닝입니다. 네. 자, 강동 선수의 선택이 조재호 선수에게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입니다. 자, 멋지게 들어가네요. 네. 자, 저는 파워 스트로크. 완전히 감각적인 그런 부분인데 감각적인 부분을 힘 배합으로 해결을 해내네요. 자, 투쿠션 이후에 곡선이 그려지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힘 조절이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기복이 없어요. 네. 예, 강동 선수는 꾸준하게 득점 넣고 연타도 좋고요. 뱅크샷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뱅크샷.
3점. 자, 정확하네요. 네. 후반전 정규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1위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강동원 선수. 2위 싸움. 두 선수가 이제 기회 한 번씩 턴이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횡단. 4점. 아, 멋집니다. 4점. 과연 강동 선수가 다 치고 나서 이용기 선수가 칠 공이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동 선수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자, 강하게 치면서 이 공이 안 맞으면서 반대쪽으로 좀, 갑니다. 네, 네. 과연 뭐 전혀 있을지. 본인이 수비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공격 일변도로 네. 진행을 시켰어요. 네. 자, 강동궁은 일단 64강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2위 싸움 이홍기와 조재호, 이홍기 차례입니다. 아이고. 어려워요 공이. 거의 지금 먼 거리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자로 거의 일자였어요. 자, 오히려 이렇게 섰으면 차라리 확실한 수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수비를 해버리면 네. 자 좋을 텐데 수비의 방법도 마땅히 하하. 없습니다. 천상 그냥 맞추는 걸 염두에 두고 공격을 해야 돼요. 자, 이 공을 프로스트로 해결을 합니까? 짧아요. 아~ 지금 엎드려 있는 그림 자체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정도면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네. 득점이 나오면 예, 네. 여기가 마무리가 그렇죠? 될 수 있고 2위가 확정이 됩니다. 대회전인데 네. 자, 이 공을 이제 확신 갖고 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자, 조재호 같은 네. 공타가 나오면 이용기가 2위예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길게 쭉 뽑아주면 공 보냅니다. 아예 짧게 봤군요. 자, 여기서 키스만 빠지면 돼요. 키스 빠지고 들어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자, 지금 고민이 살짝 됐던 게 네. 길게 쳐서 직접 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튕겨나서 짧게 볼 것이냐였는데 길게 봤을 확정이네요. 경우에는 네. 키스의 위험이 좀 있었거든요. 짧게 보니까 확실하게 키스를 뺐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이 공이 굴러가면서 들어가네요. 이용기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두드려서 좀 얄밉겠어요. 뭐 어차피 이제 예. 네 순위는 끝났고요. 그렇죠. 네 이제 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네. 종료하겠습니다. PBA 64강전 제 1턴 경기 강동공 선수가 조 1위, 조재호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면서 32강 세트제 경기로 갑니다. 아, 조재호 선수 오늘도 쉽지 않았어요.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아주 네. 그냥 살얼음을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어제 128강 2위로 진출을 했고 오늘 64강도 2위를 진출을 했습니다.